나이에 참 강점 찾기를 하고 저는 이제 경직에 35년을 했었어요. 근데 특이한 게 제가 그 남녀공학 이런 데서는 남자가 남교사가 워낙 적어요. 한 20%도 안 돼. 그래서 남자라는 이유로 생활지도를 많이 했죠. 근데 생활지도를 하다 보니까 말썽을 일으키는 소위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주로 영어 수업에서 상중하가 있으면 어느 반에 가장 많을까요? 하반에 제일 많아요. 애들이 그 맞서는 걸 제일 많이 하죠. 그래서 제가 첫 해부터 작심하고 저는 하반 수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쉽게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을 수업을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바본 줄 알았잖아.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그래서 그 노하우를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려서 사실 아이의 강점은 누가 제일 빨리 파악을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담임도 물론 애쓰지만 배정고는 짱이지 애들이 13명밖에 안 된다니 야, 이거 못 받은 거예요. 13명이면 눈에 들어옵니다. 제일 이상적인 게 16명, 4, 4, 16, 4명씩 4명만 13명이 완전 환상이지. 다 고마운 거예요. 인생은 이렇게 계속 고마운 걸 찾아내야 돼요. 13명도 좋고.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제가 우리가 재미도 있지만 어머니들께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동안 찾아온 그 노하우를 정말 전해 드려서 평생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. 출발을 하겠습니다.